김장겸 과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따 가실 때 꼭 드시고 가세요. 예. 예. 이게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꽤 많이 팔렸대요. 아, 제가 홍대에 사는데 홍대에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저는 이미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먹는 거하고 이거랑 비슷한 건지 한번 이따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네, 오늘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마감이 된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일단 뭐 오늘 시장은 미국에서 연준 의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추가 부양 관련된 기대감 이런 분위기가 오늘 시장 이제 장 초반에 예,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37% 비슷하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는데요. 그 전달에 비해서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이 코로나19 확산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나올 그럴 경제 지표 역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반영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장중에 이제 지역 연준 의원 중에서 이제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확산이 생산과 소비 활동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연준은 추가 채권 매입의 필요성을 저울질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건 경기 안 좋아질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주식 더 사세요 하는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일단 돈 더 풀 거라는 그런 네, 그런 이제 예고 같은 그런 목소리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 역시 샌프란시스코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 급증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예.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모두가 계속 필요하다. 금리 인상은 인내심이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하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으셨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 11월 달 FOMC에서 이제 다음번 정도의 뭐 새로운 그런 통화 확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언질은 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물론 해외에 포함이지만 3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1.5단계로 격상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언택트 관련주들의 상승에 좀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추가 부양안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다시 성장주의 대표적인 BBIG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오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 그리고 3분기 호실적 또 향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중요한 오늘 좀 일이 있었죠. 바로 바이오에서 있었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제 4공장 기공식을 개최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총 25만 6천 리터.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3공장이 현재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18만 리터거든요. 근데 4공장을 무려 25만 6천 리터. 그러니까 현재 1, 2, 3공장을 합친 거와 비슷한 규모의 그 4공장을 진다라고 오늘 이제 기공식을 한 거고요. 이제 2022년부터 부분 생산에 들어가면서 2023년에 전체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있었고 공장 건설에는 1조 7,400억 원이 투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셀트리온 경쟁사죠.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에서도 제 3공장 그리고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하필 같은 날 했네요. 네, 같은 날 발표를 했고요. 셀트리온 3공장은 6만 톤급.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25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은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규모가 작은 그런 규모지만 1, 2, 3공장 만약에 3공장까지 이제 완공이 되면 총 25만 리터.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절반 정도의 규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본의 그런 싸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이겨간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전자가 2대 주주잖아요. 두 이제 회사 합치면 75%거나 지분이 4분의 3을 이제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금성 자산이 약 3천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1조 7,400억 원의 자금을 대려면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겠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처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 그 IR에서 이제 김태한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 시설에 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바이오 시밀러도 그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는 굉장히 최단 시간에 대형 공장을 질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다른 여타 회사들에 비해서는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빨리 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시간 싸움에서, 그러니까 초격차라고 하죠. 이 시간 싸움에서 삼성이 어느 기업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25만 6천 리터를 만드는데 22년부터 부분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완공을 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6만 톤급을 완성을 시키는데 준공 시점이 2022년 7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이 4배 이상에 대해 4배 이상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완공 시점은 셀트리온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좀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가 오늘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은 퐁당퐁당이죠, 수급이. 하루는 굉장히 기관의 수급이 좋다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 날은 네, 또 꼭 제가 출연하는 날은 굉장히 좋아요. 네, 월요일 날은 좋았는데 화요일 날은 또 반대로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와서 좋지 않았고 네, 오늘은 다시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BBIG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네. 나온 시점이 이 미국의 이 주요 뭐 지역 연준 총재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이제 연준 부의장이 이 추가 부양 관련된 발언들을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장 섹터의 이런 대표적인 BBIG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치주 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돈을 푼다고 하니까 성장주 쪽에 다시 돈이 들어왔다. 이 부분이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따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 환율이 위안화 강세와 연동되면서 오늘 1103.80원으로 물론 이제 이 3시 30분 기준입니다. 예.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원화가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1103원. 이제 1100원을 깨기 일보 직전이죠. 예. 네. 내일쯤은 1090몇 원입니다. 이 얘기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최근 이 원화 강세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 신흥국. 예. 그러니까 이 그 신흥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통화가 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좀 부실한 나라들. 뭐 터키나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통화도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스크보다는 돈 푼 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돈 푼 거에 반응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11월 5일 이후에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열흘, 그러니까 네. 열흘 순매수는 2주,
2주간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누적으로는 5.16조 원 매수를 현재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2,535억 원. 그러니까 외국인만 지금 들어오는 시장인데 어제부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샀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종목을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코스피 제일 많이 산 종목이 LG화학이었어요. 어제도 달랐고요. 어제는 현대차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이 좀 이제 외국인이 어느 이제 한 두 종목, 반도체 섹터만 집중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기관처럼 조금 더 다양한 종목으로 좀 포지션을 좀 바꾸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그 코스피가 사실 0.26%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종목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831개. 많았네요. 네, 하락 종목이 561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안 오르면 나머지들이 굉장히 우리는 해피하다. 네, 그런 장이 이제 오늘 나타난 거고 아, 이 분위기가 이제 어제부터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849개, 하락 종목이 424개. 뭐 이렇게. 근데 상승 이거 코스닥이 1.46%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이 생각보다 많죠. 네. 이거는 그 기관 외국인이 오늘 2천억 넘게 샀는데 외국인이 바이오 쪽에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처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살 때 네. 분위기처럼 예. 일단 코스닥이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총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 이제 좀 매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각국이 추가 부양안 관련된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미국뿐만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영국이 11월 5일 날 영란은행이 이제 국채 등 보유 채권 매입 잔액을 8,950억 파운드로 늘린다라고 했어요. 한 2주일 전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 9천억 파운드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한화로 무려 1,312조 9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금액을 늘리면 이제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2천억 파운드 늘렸고요. 그다음이 6월 달에 1,000억 그리고 11월 이번에 1,500억 파운드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통화를 늘리고 있다. 근데 11월에 1,500억 파운드를 추가로 늘린다라고 이번 달 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는 0.1인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뭔가 방향을 아래로 좀 열어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본은 3월 달부터 계속 ETF 매입, 주식 매입을 지금 이제 연간 6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두 배 늘렸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원래 그 니케이 시장은 환율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잖아요. 엔화가 강해지면 주가가 빠지고 엔화가 약해지면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엔화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103엔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03엔으로 이제 104엔을 깼는데 반대로 물론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일본 정부가 ETF 매입해주는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을 오히려 환율보다도 더 그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ETF를 매입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일본 증시 상승에 좀 큰 이유고 이게 이제 양적화라는 거잖아요. 뭐 사실상 부분들을 그렇겠죠. 네, 보셔야 예. 되고 또 ECB 이제 라가드 총재가 지난 10월 29일 날 코로나19 재확산 이 부분이 유로존 경제 회복세를 빠르게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12월 달에 또 추가 부양 관련된 그런 예고를 또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호주도 지난 11월 3일 날 기준금리를 0.25에서 0.1로 0.15% 내렸어요. 예. 0.25에서 0.1로 0.15를 내렸다는 거는 통화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더 절하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절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나라들이 이 나라나 연합 뭐 ECB 이런 EU에서 한 달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고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각국의 통화를 다시 풀겠다라고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다 그랬죠. 이것도 사실 양적 완화거든요. 양적 완화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 내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러면은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소비 촉진이다. 네, 소비로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아. 소비로 그리고 특히 이자를 24% 쓰는 그런 이제 소비자는 네. 아무래도 그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소비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만 낮춰줘도 거기에서 이제 돈 쓸 수 있으니까 양적 완화, 간접적인 양적 완화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근데 이렇게 강해지는 이유는 네. 그런 EU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기축 통화국들이 돈을 풀고 있는 거에 발맞춰서 예. 같이 비슷한 총량을 푼다고 하면 환율이 강해질 리가 없는데 그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의 바로 그 얘기예요. 원화가 강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조는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금리 낮춘 게 우리나라의 코리안 양적 완화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뭐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플러스 이제 우리는 재정 정책으로 내년에 이제 그 예산 확대 이 부분 정도 이제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영국이 한 일, 일본이 한 일, 뭐 ECB가 한 일, 뭐 미국에서도 나온 일 이게 돈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찌 보면 통화 전쟁이잖아요. 환율 전쟁. 우리 돈 가치 좀 떨어뜨려서 좀 우리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무역해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니까 우리도 뭐 좀 낮출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낮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러니까 자꾸 원화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보면 유동성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또 국가 간의 대결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타까운 면도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미국 달러 제외하고 거의 모든 통화가 다 강해지니까요. 네. 네, 우리도 위안화도 강해지고 우리도 원화도 강해지는 거니까 사실 이제 강해지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경쟁력이 있어서 미국하고 우리가 뭐 대결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하면 예.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이 원화 강세 때문에 주춤해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수급,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인이 되면서 오히려 장은 더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실적 좋아도 안 움직이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혈이 뚫렸다라고 하죠. 혈이 뚫려서 이제 내년까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각 하우스들의 내년 전망이잖아요. 네. 네, 네. 올해는 이제 동학개미가 시장의 수급의 역할을 했다면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찾을 때 외국인들이 그럼 뭘 사냐 그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적어도 풀려, 지수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그럼 어떤 업종이에요? 지수 관련주 아니면? 일단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히 지수 관련주고 예를 들어 뭐 오늘 제가 BBIG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BBIG 관련된 ETF들이 거의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ETF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마다 다 나왔거든요. 그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무튼 그런 업종일 것이다. 네. 예전에 언택트주예요 또는 뭐 성장주예요 하던 그런 종목들 그게 외국인들이 요즘 사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들이 바이오 쪽을 그러니까 BBIG 중에 이제 바이오 B 배터리 그다음에 B가 바이오잖아요. 그 바이오에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도 돈 좀 풀어야 환율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환율이 올라가야 안정인 건데 해외 투자 나가신 분들은 좀 속이 좀 타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